하이. 안녕. 같은 까이망? 까이망? 까이망. 형이 한국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뭐 영어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 좀 배우기 쉬울 만한 단어 같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글로 된 영어 표기가 있잖아.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같아요. 카드 이런 거 같은 거 알려주면 좀 쉽지 않을까. 좋네. 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동차 같은 거. 네. 이런 거 알려주면 뭔가 영어도 알려줄 수 있으면서 한글도 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험나입니다. 헙까지. 에 헙. 기세. 에 헙. 에 헙. 에 헙. 밑 chữ. 에 nói thử đi. Nói mấy từ nãy giờ anh Han vậy nha. Là curtain. Curtain là cái màn. Curtain. À curtain. Curtain. Cái màn. Kha. Kha. Cái xe ô tô á. Kha. Kha. 우리나라인데 카라고 안 하잖아요. 차라고 하지. 네. 아니, 여기서 또 차까지 주려고 했는데 이 치읓을 아직 잘 모를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지. 나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어? 키역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얼마나 많겠어. 지금 이 자음 모음은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으면 하나씩은 좀 잘 읽는 것 같은데 붙으면 조합을 잘 못 시켜. 이거 봤다가 이거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 순서대로 아, 어, 오, 우 이렇게는 외웠는데 붙이면 이제 헷갈리는. 거기에 이제 받침까지 붙이면 이제 구멍 뻥 뚫리면서 멈추는 거지 잠깐. em thấy sao? Mới vô thì khó anh. Thì kiểu như là cái cách viết rồi tất cả mọi thứ đều khác tiếng Việt mà. Mới bắt đầu thì khó. 상대적으로 유민 엄청 잘하더라고. 내가 유미요? 잠깐 유미하고 먼저 이렇게 있다가 왔거든. 근데 유민은 생각보다 잘 쓰기도 하고. 아 유미 이제 잘 해야죠. 이제 보자. 보시면 갑자기 그 집중하고 있는 표정 봐. 그래서 em yabo tập chung. 아 유미. Không phải là đang viết cái này, đang làm bài tập. Là đang nhìn theo cái này nè, nó để nó xuống đây nó thay đổi như thế nào.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야. Em đọc thử tiếng Hàn được không? Được chứ. Em đọc hết cái này đi. A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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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bon E, Nimita. 하필이면 이거 하필이면 그 일본이 아닙니다를 먼저 일본을 먼저 읽었네. 그 많은 문장 중에. 그러니까 나. 아니요. 한국 얼른 배 앞니다. 세온 테 학고입니다. 네. 미국 사람입니다. 세온 테 학고 에스 에서 페업니다. 이야. 이런 말 들어도 마. 아니 잘하더라고.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뭔가 읽는 거에 대한 좀 정리가 됐다 그래야 되나? 아 연습을 많이 했네. 간단히 쓰는 말들 있잖아. 뭐 그 인사 같은 거 정말 발음이 되게 좋아졌어. 그러면 형이랑 한번 1대1 대화 해볼까요?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그냥 인사. DM. 그래서 좀 따다. 뭐 너희 좀 뭐해 하나니? 방띵한. 유미 안녕.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아침 먹었어? 아침 먹었어. 식사했어? 씻었어.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네, 안 먹었어. 뭐 했어? 탈락. 띵. 탈락. 했어 em đã làm cái gì? Em đã làm cái gì h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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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예요.
아니 잘해. 뭔가 발음도 좀 편해진 것 같고. 아, 진짜? 어 좀 기존에는 지금 약간 우유가 배우듯이 네. 좀 긴장하면서 이렇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배웠었잖아 네. 유미도. 근데 유미 지금 좀 뭔가 자신감이 붙었어. 조금 유미가 재밌을 만한 거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고 대화하고 이러면은 빨리 될 것 같아. 영나 em có xem phim Hàn Quốc không? Có. Có hả? Itaewon Class. Oh. Rất hay luôn với anh, cực kỳ hay luôn. Tại vì cô dọc xe rồi đúng không? Dạ không, bắt xe. À như thế. Như thế. Anh nhé. 형은 아니래요. 이 정도면 아니야? 니 말 안 할 거 염 컴. 오케이, 땡큐. 아니 됐어요. 그 이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 같은 게 무슨 페이스북 같은데 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조그만 화면으로. 그렇죠. 이게 큰 화면으로 하면은 잘릴 테니까 저작권 때문에 막 그 조그만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요만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유미가요? 어 이태원 클래스를. 아. 그래서 넷플릭스 알려줬어 내 거. 아. 내 거 핸드폰에 저장시켜줬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걸리니까 뭐 MBC 아닌 뭐 아. SBS 이런 거 잘라버리고. 요만하게 정말 화면이 요만하게 나온 거 풀 아. 화면이. 아 그러니까 화면 그러니까 저작권 걸릴만한 건 다 어. 잘라버리고 이제 어. 작은 화면으로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네. 어 그걸로 11편인가를 봤더라고 앞부분들. 나 유튜브 hình nó nhỏ nè, xong rồi anh mới cho em cái Netflix em vô xem nhỏ. Nhưng mà xem như vậy mà vẫn hay hả? Dạ hay chứ. Xong không nhưng mà xong em có được tài khoản Netflix nên là em xem được full màn hình. Ở dưới nó sẽ có nghe tiếng Hàn và sub là tiếng Việt. 그러니까 유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자막만 띵비에 딱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재밌어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본인이 귀에 딱 들리는 문장들이 있을 거야. 그쵸.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말 딱 이거 뭐냐고 아니면 그 자막으로 이제 아 이거 이럴 때 쓰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하나씩 하나씩 더 배우겠지. 그럴 타이밍인 것 같아. 킹덤도 재밌긴 한데 킹덤은 사극 같은 느낌이라 한국말을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말투가 좀 어렵지. 재밌기만 해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 유미도 징그럽게 잘 죽이던데 곤충들. 유미가 곤충 죽일 때 좀 비슷한 표정이야. Em có thích phim zombie không? Zombie. Zombie ký sinh trùng đúng không? Hả? Zombie là ký sinh trùng đúng không của Hàn Quốc? Không không. Cái đó là ký sinh trùng là ký sinh trùng. Mà cái này là zombie. Phim zombie. Em zombie tính được là cái. Busan em. Đúng không? Có nhiều loại mà. À, chưa xem. Chưa xem hả? Hay không ạ? Thì nếu mà em không thích như vậy thì đừng xem. Không, xem em cũng thích kinh dị lắm nha. Bực bội lắm. Thì xem đi. Mấy tối luyện, mấy tối luyện. 어쨌든 그런 사극보다는 좀 현대물로 해서 약간 로코 있잖아, 로코.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어리니까, 친구들 20살이니까 그런 쪽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배우면은 좋을 거야. 좋지. Thì em đọc mà mấy cái khác nữa đi. Anh yêu 항상 아니요. 이렇게 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식당에 같이 어쩌 이 자. 안녕히 잘. 안성니다. 또 서는 또 서. 또는 서 또. 또 서 또. 도서관. 도서관에 김니다. 갑니다. 야 이거 언제 때 책인데 철수가 나와. 젯. 근데 이건 진짜 어렵겠다. 아니 받침이 두 개인 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젯. 읽습니다. 읽습니다.
맞아. 숨 쉬어 숨 쉬어. 근데 많이 늘었어. 어, 아니, 뭔가 막 그래도 비슷하게 읽으려고 하잖아. 맞아요. 기존에는 막 딱 모르면 어? 뭐 이렇게 쳐다보고 뭐 눈치 보고 그랬는데. 맞아. 좀 읽으려고 하잖아. 닉마 엠다 파진디로 닉마 엠다 뭐 넣을지 망띵하냐. 그 베트남어랑 한국어 선생님을 뽑아서 한국 직원들을 베트남어 공부. 같은 선생님한테? 네, 베트남 직원들을 한국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좋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